거는 9억 5천 스쿼드 갈게요. 주민분이 완전 초보인가 봐. 팀, 메시 빵카 있네. 그만 이거 쓸 거 없고. 주민분이 8시 20분에 어디 간다니까 좀 빨리 해야겠다. 자, 그리고 스케줄 지금 이제 없으니까 맡기실 분 있으면, 자, 맡겨주시고. 자, 포메이션 빨리 정해주세요. 지금 못 정하겠으면은, 433에 그냥, 433하고, 여령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이거 해도 되고, 자, 아니면 이거 해도 되고, 방제는 그냥 9억이라고 썼어. 이거 한번 할까, 그럼? 3토? 3토 한번 할게요. 자, 9억 5천. 자, 9억 5천. 아, 이거 왜 이래. 한 명에 8천만 정도 쓰면 되겠네. 8천만. 자, 스텝 플러스 대장으로 가고. 자, 돈이 정확히 9억, 딱 9억 5천 있네. 9억 5천. 자, 골키퍼부터 갈까? 지금 시세가 너무 싸져가지고 지금 사기 딱 좋을 것 같아. 9억으로 스킬 되지. 내가 11명 하면 다 짜볼까? 11명 다 짤 수도 있어. 지금 9억이면 11명 충분히 나와요. 꽤 잘 나올걸? 올스케를 원했었네, 원래. 지금 올스케로 갈래? 올스케로 가도 돼. 11명 올스케? 오, 좋아. 자, 올스케. 자, 정정할게요. 올스케.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코코코장님. 이따가 다시 봐드릴게요.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자, 골키퍼는 좀 돈을 아끼고, 자, 골키퍼는 개인적으로, 이윤재나, 키가 좀 작아도, 카시아스를 추천하고 싶어. 부폰이 좋긴 좋은데, 부폰은 멀리 던지기 없어서, 부폰도 한번 볼까? 노이어가 지금 좀 많이, 노이어 아직 그래도 비싸가지고. 노이어 갈까? 노이어 8,000이고, 부폰 6,000, 카시아스 3,000. 아, 나는 카시아스면 괜찮은데, 카시아스도. 이거,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잖아, 지금. 올스케로 가려면 돈이 많이 들어. 이윤재랑 비교해보자, 카샤스랑. 좀 차이 많이 나네. 이윤재랑 카샤스랑, 반응속도 이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네. 키는 똑같은데. 얘 지금 생애입니다. 레만? 레만은 얼만데? 레만? 무슨 레만이야? 깜짝 놀랐네. 자, 카샤스 키가 너무 작아? 그러면 노이어 갑시다. 그래, 노이어 8천 갈게요. 얘는 돈 쓰자. 자, 나중에 낮추면 돼. 자, 나중에 낮추면 되고, 한 명, 근데 공격이 비싸서 그래, 공격. 한번 가볼게요. 주인이 지금 9억으로 스페셜 캐미를 원했으니까 가볼게요. 자, 늦게 오신 분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센터백은 누구 갈까? 센백. 센백은, 추천 좀 해주세요. 나 루이스 괜찮을 것 같고, 최진철? 최진철 아니면, 테리는 좀 아쉽고, 테리는 뭐 장점이 별로 없어. 그치? 최진철 좋지? 보누치는 스케가 아니잖아. 또 누구 없을까? 비리치도 못 써. 비리치 비싸고. 지금 시세 싸잖아. 시우바도 못 사. 비싸. 김태형 또 못 사. 사실상 루이스 최진철밖에 없네. 그쵸? 여러분 생각해도 루이스 최진철밖에 없죠. 보영님 갔다 오세요. 이거 답이 없다. 자, 루이스 최진철로 갈게요. 답이 없어. 참고로 저기 루이스는 공격 참고도가 높음인데 그래도 쓸만합니다. 자, 루이스 9,700. 9,600이면 9,700. 자, 최진철 6,000 정도 하네. 자, 그 다음에, 큰 턱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땡큐.
람은 람은 좋지. 람은 헤딩 빼고 좋아. 람은 너무 비싸. 람은 비싸. 지금 찰튼 괜찮 싼 것 같은데. 어. 자, 이거 주인법 어디 갔어? 옵스님 언제 오셨지? 자, 옵스님 언제 오셨지? 자, 옵스님 어서 오세요. 자, 지금 스페셜 캠이잖아. 스페셜. 람은 비싸. 어, 개인적으로 난 여기 최성룡이랑 여기는 최성룡 쓰고, 어, 여기는 현영민이나 어, 이민성 쓸게요. 자, 비교가 안, 최성룡 훨씬 싸. 어, 써보면 그리고 최성룡 굉장히 좋아. 자, 아, 오늘 정신 나가야 돼. 많이 오네. 자, 최성룡하고, 자, 이, 현영민, 이민성 볼게요. 어. 자, 두 개 비교해보면, 어, 스태미나는, 아, 주인이 올 대장을 해달래, 올 스킬을 해달래요. 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자, 스태미나는 현영민이 좋고, 자, 민첩도 얘가 좋고, 대인수빈 얘가 좋고. 자, 비슷비슷하죠? 어. 그놈이 그놈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놈이 그놈이야. 어. 아, 이민성 애비로 급하게 쓰는 거죠. 어, 급하게 쓰는 겁니다. 썩 좋다고 완전 추천하는 건 아니고, 급하니까. 마루세르는 가출이 10에서 별로 안 좋고요. 자, 주인 지금 바, 주인이 방에, 어, 있구나. 어. 어, 일단 이민성 넣어볼게요. 어. 자, 주인분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돼. 자, 주인분 내가 볼 때 나이가 어린 것 같아. 자, 주인분 나이가 어린 것 같아. 아니, 그냥, 피파3 유저님,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봐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바꾸자. 어, 내 생각엔 끝까지 가도 괜찮은 것 같아. 최소는 겁나 싸네, 1300. 대장을 한 두 개만 섞든가, 그럼. 자, 그 다음에 수미 누구 가지, 수미? 자. 그러면 아홉 개만 가자, 아홉 개. 내가 추천하는 거는, 어, 아홉 명 스케, 2대장, 어. 이렇게 갑시다. 이게 차라리 현실적이다. 어, 이게 현실적이야. 그러면, 플러스 4 먹잖아. 그치? 여기 비에라 쓰고, 여기는 06W 비에라. 그쵸? 어. 자,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 자, 5600. 비에라 엄청 내렸네. 자, 그리고 이 팀은 쿨하게, 여기 쉐링엄 갑시다. 쉐링엄 싸니까, 폼나게 쉐링엄 하나 가자. 안 돼, 안 돼. 호날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 뺄 수가 없어. 2억 7천까지 올랐네. 쉐링엄, 괜찮지? 자, 그러면 CM 누구 갈까? CM. 자, CM 추천해주세요. 여기 양쪽, 어, CM하고 CDM, 어, CAM하고 CM 추천해주세요. 어, 스네이더 좋고. 스네이더 은근 쓸만해. 괜찮더라고. 윤정환? 그래, 윤정환 여기 괜찮아. 윤정환 인정. 자, 그리고, 이니? 어, 이니에스타 싸잖아. 유상철도 지금 싸서 잘하면 줄 수 있을지도 몰라. 유상철은 한번 고민해봐야 돼. 이니에스타 지금 싸서 될 것 같으대. 9700. 호날두 먼저 넣을게요. 호날두. 여기 08 호날두, 어, 호날두 3카 한번 넣어볼게요. 왜냐면 호날두가, 어, 08 호날두는 택배 크로스가 있어가지고 좀 크로스가 낫거든. 그래도 다른 것보다, 어, 보시면, 어, 택배 크로스 있죠. 2100 정도 하네. 쉐링엄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 없는데, 스페셜 케미에서는, 어, 뭐 안 갈 수도 없고. 아, 이천수 좋다. 이천수, 아, 이천대로구나. 난 저 이천수로 들었어. 그래, 이천수 좋다. 이천수 지금 싸잖아. 야, 이거 좋은데? 어, 이천수 좋고. 그래, 이천수도 좋아. 6500. 생각보다 잘 나오겠다. 어, 호날두 이천수는, 어, 자리 바꿔도 돼. 어, 이천수 6500인데, 어, 7000에도 뭐 비슷하네. 그쵸? 지금 돈이 많이 남았어. 자, 유상철 쓸 수 있겠는데? 자, 유상철 쓰면 얼마냐. 와, 진짜 팀 잘 나오네. 자, 유상철 쓰면은 1억 5800까지 예상해야 되네, 유상철. 야, 팀 돈 남았어.
필로 별로 안 좋아. 지금 얼마 남았어? 지금 1억 이니에스타 쓸 수 있겠다. 와, 팀 죽이는데? 자, 이거 다음에 없어요. 어? 이니에스타 9700. 와! 와우! 돈 남았어. 야, 이거 팀 괜찮은데? 9억 5천에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나온 거 아니야? 자, 다들 얘기하세요. 3억? 이거 능력 수치 본 거 아닌데. 어, 뭘 모르는구나. 이거 히든하고 공격 참여도 본 거예요. 아, 보강은. 자, 수비 지금 보강할 건 없고. 현영민 임성 똑같아요. 별 차이 없고. 제가 이민성 쓰는 이유는 이민성은 공중의 지배자라는 히든, 그 칭호가 있어가지고 점프가 좀 낮거든요. 그래서 이민성 쓴 겁니다. 아, 현영민 이민성 별 차이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야. 얘네는 솔직히 싼 맛에 쓰는 거고요. 어, 최성용은 좋아. 최성용 좋고. 람은 못 써. 람은 못 써요. 돈이 안 돼. 람은 5천인데 돈이 안 돼. 에브라는 가출이 심해. 초보한테 비추하고. 아, 이민성 써보면 괜찮아. 그렇게 나쁘지 않아. 어, 3억 스케줄 뭐 할 건데요? 보라 반장님 어서 오시고. 나는 이 정도면 지금 어, 공격진은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 잘 나온 것 같아. 지금 여기서 내가 유일하게 마음에 안 드는 선수는 어, 이민성 하나. 이민성 대신에 나중에 돈 모아서 김태형으로 바꿔야 돼. 이민성은요, 어, 다른 거 쓸 생각하지 마. 무조건 김태형이야 나중에. 어. 아, 지금 그러면 케미가 달라져. 지금 어, 시즌카가 두 개 들어가면 플러스 4 케미를 먹는데 만약에 여기다 다른 애를 쓰면 플러스 3으로 떨어집니다. 어. 자, 어때? 주인분 팀 괜찮지? 아, 시청자 여러분도 이게 9억 3천짜리 팀인데 9억 3천에 이 정도면 잘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어, 잘 나왔잖아. 9억 3천은 이거보다 어떻게 더 좋겠자. 김민성은 좋은데 이민성만 싫어. 어. 잘 나왔잖아. 어, 샤론의 테리움 지금 많이 싸졌지. 자, 그럼 구매 갑니다. 구매. 자, 오버롤 이따 봐봐. 오버롤도 잘 나올 거야 아마. 어, 3억 은카팀 어, 한번 가보자. 어. 잠깐, 3억 은카팀? 어제 비슷한 거 했던 거 같은데. 어. 자, 호날두부터. 자, 여기서 월드 레전드를 쓸 수 있다는 건 축복이지. 어. 최성용은 그냥 써도 돼. 자, 최성용은요, 어, 저도 구단같이 50억일 때 최성용 주전으로 썼거든요. 어, 최성용은 그냥 써. 써보면 굉장히 놀라. 람보다 좋아, 어떤 면에서. 람은 헤딩이 안 되는데, 최성용은 헤딩이 돼. 점프가 엄청 높거든? 내가 끝나고 봐줄게. 자, 다 사고 내가 봐드릴게요. 람하고 비교해줄게. 지금 위에 카톡 나가죠? 어. 자, 이민성. 어, 이민성, 최성용 써보면 굉장히 좋아. 깜짝 놀랍니다. 어. 우리서 안 샀지? 어, 우리서 안 샀고. 아, 보아템? 어, 그거 봐. 내가 어제 14T 보아템 강추했죠. 완전 좋죠? 어. 자. 자꾸 말 거니까 헷갈리네. 최진철. 자, 그 다음에 최성용. 어, 최성용 여러분, 이게 가격이 싸서 어, 후진 선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람보다 저는 솔직히 좋은 면이 많아. 람은 또 비싸잖아. 어. 자, 돈 또 많이 남았네. 좋았어. 비교해주고 갈게요. 자, 최성용하고 람 비교하면 자, 보세요. 일단 차이나는 게 점프 엄청나게 차이나지. 자, 키도 최성용이 3cm 더 큰데 몸무게도 더 많이 나가. 공유팀 지금 팔 때 아니고 몸무게 더 많이 나가. 근데 어, 람은 점프가 69인데 얘는 90이야 점프. 공중볼 차이 엄청나죠. 몸싸움도 64인데 80이야 다른 거는 차이 별로 안 난다. 다른 건 차이 별로 안 나고 어, 드리블 차이 조금 나고. 이건 의미 없고. 그쵸? 슬라이딩 태클 의미 없고. 크로스 의미 없고. 자, 짧은 패스 어, 큰 차이 없고. 80 넘으니까 골격 의미 없고. 긴 패스도 별 차이 없고. 헤딩 눈에 띄기 차이 나죠. 66, 81. 자, 가로채기 어, 람이 좀 더 좋네. 그쵸? 이건 인정해야 되고. 시야 비슷하고 반응속도 람이 좀 좋고. 자, 이 정도면 람하고 그 최성용하고 비교되겠죠? 굳이 큰 차이가 있다면 어, 헤딩 차이랑 세부적인 건 조금 람이 더 좋은데
그 키하고 점프 차이가 원체 많이 나서 최성용 좋습니다. 강추할게요. 최성용 하나 더 보여주면, 자, 히든이 굉장히 좋아. 자, 통곡의 병 있고 지붕 청소기 있고 굉장히 좋죠? 김태형. 야, 032 김태형 추천할게요. 2억짜리 풀백 스캡. 자, 마이콩 오는데 가출 많이 해. 아, 저도 어제 게임 내걸로 본캐로 했었는데 마이콩 확실히 가출 많이 하더라. 우동님 어서와요. 자, 쉐링은 폼 나잖아. 메시 빠지고 호날두. 나는 개인적으로 이 팀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 역시 시세가 많이 싸졌네. 자, 오버롤 죽이지. 오버롤 봐봐, 오버롤. 90, 90, 86이죠. 자, 오버롤도 엄청 잘 나왔어. 그럼 이건 이렇게 쓰는 거 추천할게요. 자, 5백이 초보한테 수비하기 더 좋아. 가짜장님 어서오시고. RB 풀백 아까 추천했잖아요. 김태형. 자, 이렇게 쓰면 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 오버롤 좋고. 지금 확실히 시세가 싸다. 자, 여기까지 하고 주인분 팀 잘 쓰시기를. 유튜브에 저기 뭐야, 사용 후기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자, 늦게 오신 분은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 부탁드리고. 자, 가짜장님 어서오세요. 9억 5천만 스쿼드. 구스케. 피파3 유저님. 공인팩 사서 하면 거의 망합니다. 공인팩, 어제, 참고로 어제 8억 들여가지고 그, 하신 분이 있는데, 완전 쫄딱 망했어. 비추.